안녕하세요. 일반 식물학 시간입니다. 오늘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호르몬은 정의가 뭐냐 하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유기화합물인데 소량으로 식물의 생리를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고 만들어지는 곳과 작용하는 곳이 달라서 식물 체내를 이동하는 그런 물질을 식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물 호르몬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 호르몬이 있는데 가장 오래 전에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지베렐린, 뭐 옥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틸렌 그리고 브라시노스테로이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씩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베렐린인데요.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종자가 휴면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런 휴면 타파가 지베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베렐릭 애시드 혹은 지베렐린. 그리고 이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개화가 되는 것을 유도한 것을 추대 현상 혹은 영어로 볼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베렐린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키가 작은데 지베렐린 처리한 것은 이렇게 큽니다. 큰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절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벨린은 절간을 신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벨린을 처리를 하면 이 피, 식물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처리를 하면 이렇게 절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이 갑자기 이 표피가 과실이 자라고 표피가 커지게 되면 그때 스트레치가 되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는 곳을 수베린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그 찢어진 곳을 메꾸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 메꾸어진 부분이 이렇게 브라우닝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현상을 동록 현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러세팅이라고 그러고 녹이 쓴것 같은 거라고 해서 이제 동록 현상이라 그러는데 GA4번과 7번이었나? 이렇게 혼용 처리해주면 이런 동록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수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나주배라고 이제 뭐 유명하잖아요. 이 나주배의 지벨린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 자체가 커져서 과실이 훨씬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과실을 좀더 크게 할 때도 생기고요. 그래서 과실비대 그리고 위가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위가라고 하면 이 씨앗이 없는 거죠, 이 안에. 위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도복 방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벨린의 역할이 아니고 지벨린을 억제하는 지벨린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이 도복 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코셀이라든지 파크로부타줄 같은 지벨린을 억제해주는 그런 이니비터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복을 해주는 역할보다는 이런 지벨린의 역할을 막아주는 그런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는 도복을 방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난쟁이 밀을 만들어서 수확량을 늘린 그런 밀도 있고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간이 짧거나 굵고 짧아서 튼튼할 때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벨린 이니비터를 처리를 해서 키가 작고 절간이 작고 그리고 굵게 해주면 훨씬 더 튼튼하고 상품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다윈 때부터 이제 연구가 됐던 오래된 그런 호르몬인데요. 굴광성이 있습니다. 빛에 따라서 굽어서 자라는 굴광성하고 관련이 있고 옥신이 있는 한이 정화 쪽으로 모든 영양분이 수송되게끔 해주는 정화 오세, 에피컬 도미넌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화를 없애고 나면 측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옥신 중에는 2,4-D라고 해서 2,4-chloro-phenoxyacetic acid라는 선택적 제초제가 있어요. 광역
식물들, 쌍뜨닉 식물만을 선택적으로 죽여주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선택적 제초제가 이 옥신 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2,4-D 같은 경우는 올람전에 많이 사용됐던 그 고엽제가 이제 2,4-D입니다. 그리고 뿌리 신장, 옥신의 기능 중 하나가 뿌리 신장과 발근을 촉진시켜서 이렇게 삽목, 국화 같은 것들을 삽목을 할 때, 잎을 이렇게 잘라서 이 잎에서 뿌리가 형성되게끔 할때 옥신을 처리하게 되면 이 뿌리가 훨씬 더 균일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속을 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토카이닌 같은 경우에는 신초를 유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투 부분이죠. 수투 부분. 수투. 이 뿌리가 아니라 뿌리 부분이 아니라 식물의 위쪽에 있는 부분을 수투라고 하는데 이 수투를 유도하고 티슈컬처, 조직배양에서는 이 수투를 유도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물로 독립된 개체로 그렇게 유도할 때는 사이토카인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잎의 영양분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그런 잎이나 채소들은 훨씬 더 오래 초록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적과, 영어로 띠닝이라고 하는데 한 나무 알에 과실이 너무 많이 맺히게 되면 과실 하나하나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과실을 다 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fruit weight이 하나하나 무게가 적기 때문에 이 fruit weight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서 사실 가격은 이렇게 급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를 적당히 적과를 해서 가격을 훨씬 더 높게 해서 팔수 있는 게더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를 많이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BA라든지 NAA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이닌과 관련된 식물 호르몬들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200개 이상이던 열매가 100여 개로 이제 적당한 숫자가 되고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이닌은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 분열을 유도합니다. 세포 분열을 유도하고 하나의 대표적인 애로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콩과식물의 뿌리에 자라게 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박테리아들이 쓰는 공생의 기작으로 쓰는 게이어식 그런 박테리아들이 식물의 뿌리에 DNA 서열을 넣어서 사이토카이닌과 IA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세포가 점점 많이 생겨가지고 같이 공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겨우사리와 같은 이런 기생식물들이 다른 나무의 줄기에 이렇게 침입하는 것도 사이토카이닌하고 이제 관련된 기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엡시스틱 애시드 같은 경우는 꽃눈의 휴면을 유지하고 종자의 휴면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공이 개폐되는 것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엡시스틱 애시드라고 해요. 이 엡시스틱 애시드 같은 경우는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카로테노이드에서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지아잔틴. 그리고 에틸렌이라는 또 특이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가스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가스 식물체가 이 에틸렌 가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탈리, 여기서 잎자루가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탈리라고 하는데 이 탈리는 결국 이 특정 부위에 세포들이 죽어서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세포들이 죽어줘야지 식물도 오히려 더잘살 수도 있고 영양분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라든지 균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을 때, 이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보면 세포를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살수 있는 생존의 기작인데, 그럴 때 쓰는 것이 에틸렌을 많이 만들어서 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기작을 씁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와 같은 식물은 이제 이 클라이메트릭 프루시라고 해서 숙성 중에 호흡이 급등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호흡이 급등해서 한번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그런 것을 클라이메트릭 프루시라고 하고, 이런 클라이메트릭 프루 같은 경우는 숙성이 이 에틸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특정 지점에서 아마 이렇게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숙성이 되는데, 에틸렌 이렇게 가스로서 숙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숙성하고 관련된 것들이 숙성되면 색깔이 변하죠. 바나나 같은 경우 클로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타치가 또 분해됩니다. 그래서 스타치가 분해돼서 달달한 글루코즈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원래는 딱딱하던 게 흐물흐물 약하게 돼요. 그 말은 세포벽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에틸렌을 많이 생성을 해서 이 색깔이 변하죠. 클로필을 분해하고, 그리고 세포벽도 분해하고, 분해할 뿐만 아니라 전분도 분해해서 달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향기도 만들어져요. 최초의 GMO였던 토마토 같은 라이프 세이버였나요? 그 토마토가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이 빛깔은 좋은데 이 향기가 없어서 그래요. 에틸렌 자체를 많이 생성을 못하게 해서 향기가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그 GMO 작물이었던 그 토마토가 성공하지 못하였던 게 맛이 없습니다. 그런 맛하고 향기 이런 것들이 에틸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예 작물에 있어서 에틸렌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처음 발견된 게 브라시카 네이퍼스라는 뭐 케일이나 혹은 유채 같은 곳에서 유채의 화분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분리동종을 했습니다. 유채 화분을 거의 몇백 킬로를 모아서 분리정제했던 게 브라시노스테로이드 몇 밀리그램이었는데요. 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세포 신장을 하고 절간을 신장을 해요. 그런 면에서 GA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GA보다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폴론 익스트랙트는 이런 브라시노스테로이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이 세포 자체를 일반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합니다. 두 배, 세배 정도 더 크게 하는 걸 보면, 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세포를 신장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절간도 신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트라이가락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스트라이가락톤이라는 건 뭐냐? 이 호르몬 같은 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연구된 건데, 스트라이가라는 아마 기생 잡초를 연구하면서 아마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스트라이가라는 악마의 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작물에 해를 가하는 악마의 풀이 있는데, 이 풀은 다른 식물에 기생을 하는데, 기생하게끔 이 발화를 돕는 게 스트라이글락톤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가락톤이 하는 일은 기생잡초를 발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수지상 균군 곰팡이와 공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측지를 억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틱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을 살펴보겠는데요. 바이오틱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생물학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곰팡이나 아니면 해충 같은 게 이제 바이오틱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식물잎을 뜯어먹는 것들을 헐비보리라고 하고요. 이 헐비보리랑 관련된 그런 호르몬이 자스모닉 애시드입니다. 이 헐비보리가 이렇게 애벌레가 이파리를 조금씩 사사삭 뜯어먹게 되면 그 뜯어먹은 잎에 존재하는 지방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지방산이 분해가 되고 자스모닉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스모닉 애시드는 아이솔루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게 돼서 SCF콜1이라는 리셉터에 반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즈라는 리프레서가 이제 이 억제하고 있는 물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유전자들이 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인달렉트 디펜스가 이제 이 자스모닉 애시드와 관련된 그런 식물 호르몬인데, 달렉트 디펜스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이제 2차 대사산물을 증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황을 가지고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나 무에 있는 그런 아린 맛을 내는 물질이죠. 알칼로이드, 굉장히 이제 생리 활성이 강한 물질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성분이 알칼로이드에서 니코틴도 이제 대표적인 해충에 이제 저항하는 물질이에요.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뭐 흔히 들여봤던 몰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인데, 이런 글루코시놀레이트, 알칼로이드, 털페노이드와 같은 2차 대사산물을 증진시키고 또 향기 성분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스페시픽한 천적에 맞는 내추럴 에네미를 데리고 오게 돼요. 유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을 뜯어먹고 있는 해충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인다이렉트 디펜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자스모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디펜스, 인다이렉트 디펜스 와 관련이 있는데, 주로 해충하고 관련이 있고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스모닉 애시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방산이 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으로 이제 설명할 게 제가 안티 헐비보리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글루코시놀레이트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배추과 식물들 같은 경우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충들이 이렇게 뜯어 먹을 때 자스모닌산도 만들어서 이 식물 체내를 이렇게 명령을 주기도 하고, 메틸자스몬산을 만들어서 다른 식물한테도 이 공격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뜯어먹히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준비해 하고 이제 그렇게 알리게 돼요. 그래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뜯어먹혔던 부분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뜯어먹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부위에도 이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스모닉 애시드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고, 다른 식물에도 이렇게 자스모닉 애시드, 메틸자스몬산이라는 방향성이 있는 자스모닉 애시드에서 다른 식물의 잎에도 이렇게 조금씩 방어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애벌레는 너무 매운 것을 못 먹어서 이제 다른 식물 찾아갔다가 또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식물은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스모닉 애시드를 경유로 하는 자스모닉 애시드를 이렇게 이용한 그런 화학적인 디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적 디펜스가 배추과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고, 바로 제가 글루코시놀레이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나중에 글루코시놀레이트만 따로 이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시 배워보면, 글루코시놀레이트란 물질 자체가 항암이나 항해충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질은 마이로시네이즈라는 식물체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었을 때 독성이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 애벌레가 잘못 먹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아주 강한 향기 물질을 만들지 않지만 뜯어먹히게 되면 향기 물질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물들을 씹게 되면 향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나 양배추 그런 걸 먹을 때 특이한 아린 맛이 나죠. 아니면 갓김치 할때그갓 머스타드를 먹었을 때도 아린 맛이 코에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모두 다 인섹트 디펜스랑 관련된 그런 물질이었던 거죠. 이 위에도 이제 시스테믹 레지스턴스를 이제 가지게 하는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앞에 말했던 그 자스모니 애시드랑 아주 비슷한 물질인데 이거는 해충이 아니라 곰팡이라든지 균류에 저항을 균류를 센싱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현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는 균이 침범했을 때, 곰팡이가 침범했을 때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살리실릭 애시드도 체내를 이동을 해서 굳이 여기서 다른 잎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살리실릭 애시드에 의해서 병균과 관련된 저항성 물질들을 전체 플랜트에 만들게 합니다. 그런 것의 개념이 이제 시스테믹 어콰이어드 레지스턴스라고 해요. SAR. 그래서 병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시스테믹 어콰이어드 레지스턴스. 그래서 패소젠에 대해서 로컬이라고 하면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침입을 받은 이 부분을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 부분에서만 이 살리실릭 애시드에 의해서 특정 방어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시스테믹 어콰이어드 레지스턴스라고 해요. 근데 금방 배웠던 살리실릭 애시드와 자스모닉 애시드 사이에는 기란 작용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안타고니스틱 이펙트라고 하는데 하나가 서로 서로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 패소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대신에 이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살리실릭 애시드로 쓰자라고 이제 해서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해충 방어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해충이 뜯어먹히고 있을 때는 자스모닉 애시드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물질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반응을 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충이 뜯어먹히고 있을 때는 곰팡이에 대한 저항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용을 SAJA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이둘 간에는 서로 이제 교통을 하는 거죠. 호르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자스모닉 지벨린과 자스모닉 애시드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둘은 서로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시소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델라, 자즈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이둘 간의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쪽이 더 올라가고 어떨 때는 한쪽이 더 올라가는데요. 디펜스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서 디펜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 반대로 생장이 필요하다고 인지될 때 반대로 해충들이 많이 먹고 있지 않을 때는 생장하는 곳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쪽으로 포토몰포제네시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자원들을 분포하고 이용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호르몬의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호르몬끼리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호르몬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연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까지 배워봤던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 그림이 전주기에 이제 작용하는 호르몬을 잘 설명을 해주네요. 발할 때는 지벨린 그리고 자랄 때도 지벨린이 필요하고
플라워링 되고 볼팅 될 때도 지벨린, 그리고 과실이 커지는 것도 지벨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자랄 때 불광성이라든지 뭐 정화호세라든지 뭐 그리고 옥신에 의해서 이제 뭐 특정 과일이 발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예, 옥신하고 관련이 있고, 사이토카인이는 세포 분열이 잘 돼서 이제 발달할 때뭐 그렇게 필요하겠죠. 에틸렌 같은 경우는 후숙할 때, 예, 과실이 후숙할 때, 그리고 앱시스틱애시드 같은 경우는 재배할 때 이제 스트레스 되는 것도 있고, 열매가 맺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말라갈 때, 그 단계에도 앱시스틱애시드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자가 맺었을 때 앱시스틱애시드가 굉장히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가 예, 긴 겨울이 지나면 예, 낮아져서 예,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호르몬은 예, 이런 대략적인 이런 관계가 있고, 자스모닉 애시드는 예, 해충하고 관련돼 있고, 살리실릭 애시드는 패소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두통약으로 먹고 있는 것이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 제품명으로는 보통 에드빌이 아니고 예, 아스피린으로 예, 나오는 그 해열제가 살리실릭 애시드와 구조가 매우 비슷한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예, 머리가 아프면 버드나무를 많이 뜯어 예, 버드나무 잎을 예, 질겅질겅 씹다가 보니까 아, 머리가 덜 아파지네 하고 이제 알게 된게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그걸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를 아세틸레이션 시킨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 식물 호르몬들, 예, 스트라이갈 락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식물의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